하나님께서는 2023년 올 한 해에도 수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가 정말 풍성합니다. 그 은혜들을 모아서 10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10대 은혜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We need your prayers.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의 혼과 육이 파쇄돼야 돼. 이런 혼적인 것들이 차단돼야 돼. 육적인 것들이 차단돼야 돼. 차단되지 않으면 이전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제가 계속 축복 기도해 줄 텐데 교육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줄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5일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선교 마무리될 때까지 귀한 사역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했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이 다 죽어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번 집회의 마침표예요. 두통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절염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스크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통을 치료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끊어준 심지를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안 내 치료해줬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Nobody can stop the church because Jesus said, I'm going to build my church. You know, there's something powerful about praying to the Lord in different languages and different tongues. Tonight, we punched a hole spiritually in the enemy's devices. If we all got together, there would be so much power in the kingdom.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정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점등식을 할 때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달려오신 모든 교직원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